오늘은 양배추 피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래 씻을게. 자, 양배추는 700g 준비했습니다. 양배추 씻어 올게요. 이렇게 3, 4번 씻어 주시고, 식초 2스푼 넣어서 5분만 담가 놓을게요. 비트 100g 얇게 썰어 주세요. 넣으면 색깔이 이쁘다. 준비해놓고 고추, 청양고추 5개. 5개 넣으면 많이 매울 것 같은데. 식초가 들어가면 안 매워. 식초가 매운 걸 중화시키고. 그래도 3개만 해줘. 3개만 할까? 자, 청양고추 3개. 자, 이 물에 헹굴게요. 자, 소금 수국이 한 스푼, 흑설탕 한 스푼 반, 그리고 식초 200ml, 식초 200ml 다 녹여주세요. 이렇게 시래기부터 밑에 먼저 깔아줘서 이거 해놔놓고 넣으면 돼. 비트를 중간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차곡차곡 해서 자, 고추도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저기 물 생기면 쏙 내려가요. 3개 이렇게 딱 됐네. 사이다 이 500ml죠? 사이다 500ml 하나 뿌리면 돼요. 500ml 요거 한 10분 됐어요. 색깔이 올라와서 간 한번 볼게요. 아우 맛있다. 3시간 후에 요래 요대로 뚜껑 덮어서 3시간 있다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시면 돼요.